그 내가 배운 게 모질해서 그래. 내가 갖춘 게 모질이면 남의 떡이 커 보여. 내가 갖춘 게 모질이면. 남의 떡이 커 비는 거는 잘못은 아닌데, 남의 떡이 커 비면 내가 지금 낮은 거를 알아야 돼요. 저기 커 빈다라는 건 저거보다 내가 낮은 거거든요. 그러면 지금 뇌를 열심히 갖추어야 돼. 이 사람은. 뇌를 열심히 갖추면 어느 정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전에 내가 봤던 것이 내가 아주 커 보였는데, 아, 저런 걸 가지고 내가 크게 보였다니. 대판 들어와요, 이게. 그럼 이거보다 커진 거죠. 내가 이걸 보는 것보다 내가 커진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낮게 보이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내가 고른 게 보인다면 너는 지금 공부를 더 해야 될 때로구나. 이걸 지금 본 겁니다. 나뭇잎 커 빈다라는 것은 내가 노력을 덜 하고 지금 저기는 빨리 가고 싶은 요런 환경이 만들어져 갖고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요럴 때는 저쪽에 네가 갈 수가 있는 사람이니까 얼른 너 자신을 열심히 노력을 하러 돌아와야 돼요. 그러면 조금만 노력을 하면 그 이상 올라가가 있다 이 말이죠.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너를 공부할 때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. 아직까지 너는 공부할 때다. 요걸 가르쳐 주는 것이지. 내가 공부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너 먹고 절대 크게 안 보입니다. 요, 이 사람이 지금 이 나라의 크기, 이 나라에 가지고 있는 이 경제인이고 됐든 이쪽에 지금 실력자가 됐든 이게 크게 보이느냐? 너무 낮다, 이 말이죠. 너무 낮아. 저 경제 좀이 가진 걸 갖고 저걸 힘도 못 쓰고 저래 있는 게저 너무 불쌍한 거라. 저 대통령 자리하고 있다고 저걸 갖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. 당신은 그게 다 끝나지 않았어. 나는 아니까. 당신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게 당신의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까 대통령 끝났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. 이 나라에서 너가 대통령을 하는 것은 대통령 공부를 하는 거예요. 국민을 상대로. 그게 여기서 공부가 바르게 됐다면 인류 사회에 나가서 빛나게 살아야. 그래야. 진짜 이 나라에서 인재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. 그걸 대통령 하니까 난 지금 대통령인 줄 알고 있어요. 네가 언제 대통령 해봤네? 처음 하는 게. 이제 대통령 한번 해보는 거지요. 여기서 바르게 우리가 알고 그 자리를 5년을 잘 만져나가면 대통령 하기 끝납니다. 그럼 당신은 인류 사회가 필요로 해요. 인류의 빛나는 일을 하면서 이제 이 나라에서 인재가 난 거죠.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이 나라는 내가 이게 그 대통령이 돼도 떡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찍어주고 해갖고 자리 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잘해도 너는 반 이하로 이게 치주는 거지,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. 근데 국제사회에 나가고 여기서 잘해서 빛나는 일을 딱 하면 국제사회가 전부 다 환영을 합니다. 반파가 없고. 희한한 일이 벌어지거든. 이걸 아직까지 우리는 경험을 한 적이 없어. 그게, 우리가 남의 거 부러워하는 거, 이런 거를 하지 말고, 지금 우리 국민들은 뇌를 갖추어야 되는 겁니다. 그게 부러울 수도 있어요. 가면 얼른 내가, 아, 이거는 뭐라는 걸 알면, 아, 이렇게 되려면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, 이걸 딱 알고 얼른 돌아와서 나를 노력을 하면, 이거는 금방 내 밑에 됩니다.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만큼 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. 이게 뇌를 조금만 노력을 하면 이거는 내 밑으로 보이고, 나는 그다음 위로 또 올라간단 말이죠. 그러니까 그런 거내 실력 없으면 대접을 못 받아. 절대로 이 사회는 앞으로 이 사회는 정법 시대예요. 미래를 열어나가는 후천 개벽 시대라고. 이때는 내 실력이 없으면 절대 대접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, 그런 생각 해도 되는데
더 어려워진다 이 말이죠. 냉철하게 내 자신으로 돌아올 때라. 그리고 내 모지렘을 조금씩 갖추고 노력을 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네 길은 터지고 아주 살기 좋은 길로 인도를 해주는 게 이게 하느님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. 인자는 하늘에서 운용을 해. 우리 민족은 땅에서 운용을 하고 땅의 신들이 대신들 뭐 산신들 무슨 뭐 이런 영혼들이 우리를 운용을 할 때는 아주 문제가 많았어요. 야, 그래서 문제가 많은 동시에 살짝 숨으면 안 들키기도 했고 그랬단 말이죠. 에? 그래서 왜 저 이사할 때 모르게 가는 날 있죠. 에? 모르게. 뭐, 손 없는 날 해갖고, 모르게 저 단지부터 순간, 또 옮기나 놓고 이사한 것 마냥, 이래갖고 모르게 가도, 이 땅신들은 요렇게 해갖고 속을 수도 있었는데, 하늘에서 직접 운용할 때는 절대 안 속습니다. 속일 생각을 하면 네가 먼저 두드리 맞아요. 하늘은 그렇게 운영을 안 해요. 그러니까 인자는 편법이 안 통한다 이 말이죠. 인자 정통으로 가는 것이 최고 내가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겁니다.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해야 되고.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럴 때 왜 전에는 이렇게 저쪽에 신이 있다 하니까 그 앞에 가서는 손 닦고 이렇게 열심히 이래 하고 밖에 나와서는 사람을 만나니까 자존심 딱 세웠잖아요 이렇게. 그랬죠. 바깥에 나와서는 사람들한테 기도 안 한 것처럼 자존심 싹 세우고 안 무지랜 것처럼 하고 신 앞에 가서는 아이고 죽겠으니까 살려주소 막 이러고 이랬잖아요. 이제는 큰일 납니다 그렇다면. 신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납작했으면 네가 밖에 나와서도 사람들한테도 납작해야 돼. 속이면 안 돼 이제. 속이면 네가 얻어 터져. 더 어려워진다고. 어려운 데서 더 어려워져.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숙이지. 그리고 솔직하면 돼. 이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또 힘을 갖췄고 나면 내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어. 힘이 없을 때는 숙이지. 친구보다 힘이 내가 없으면 친구한테 숙이지. 내가 이웃집보다 힘이 없으면 이웃집한테 자존심 세우려고 그러지 말고 숙이지.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. 내 환경이 지금 그러니까 내가 힘을 갖추려면 숙여야 돼. 그러면 분명히 힘을 갖추게 해줍니다. 자존심 내세울 때가 아니다 이제부터는. 내 환경에 맞게 살라 이 말이지. 그렇게 하면서 내 자신이 모지랠 때는 모지랜 거를 정확하게 드러내놓고 살아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고 열심히 하면 돼요. 내한테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은 보기에도 좋고 신용도 돌아오고 성실한 사람으로 보이고 인자 그 사람한테는 힘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. 주위에 보는 사람들이 내한테 힘을 줘요. 이 힘을 받아서 내 힘을 갖추는 것이 그것만이 내가 살기 좋은 길을 열어나가는 거니까. 이렇게 요 앞에서는 내가 좀 낮췄고 저기에서는 기 안 죽으려고 요런 아주 요래 되면 엄청나게 내가 살기가 어려운 데서 못 벗어납니다. 가면 갈수록. 이해되죠? 네. 그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한 것은 고 필요한 만큼 내를 갖춰놔서니까 사회가 필요한 것이고 내가 사회 저 분야에 필요하고 싶은 사람 필요하고 싶은데 저기서 나를 지금 안 써주면 내가 모지래니까 그러는 겁니다. 나는 저 필요하고 싶은데 저기에다가 근데 저쪽에서는 내를 채택을 안 해요. 안 하면 내가 아직까지 모지래니까 채택을 안 하는 거니까 내가 더 갈고 닦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.
어떤 곳에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면 너를 갖추어야 돼요. 안 갖추고 거기에 가면 그쪽을 도움 주는 게 아니고 회를 준단 말이죠. 회 하니까 뭐 먹는 회 말고 손회를 준다 이 말이죠. 그러게 내가 상대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면 나를 갖추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. 나를 갖춰놓으면 내를 어느 정도 갖췄잖아요. 갖췄게 되면 저기서 필요하기 전에 다른 데서 또 필요할 수도 있어요. 내 눈높이가 틀리지거든요. 뇌를 갖춰놓은 상태하고 안 갖춰놓은 상태는 내가 안 갖춰졌기 때문에 저쪽에 내가 필요하고자 생각이 들지만 뇌를 딱 갖추고 나면 저기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필요한 것이 또 보입니다. 내 눈높이가 틀리진다라는 거죠. 갖추기 전에 눈높이하고 갖추고 나서 눈높이는 한없이 달라요. 이게 세상에 보이는 이 자체가 틀린다 이 말이죠. 이렇게 갖추기 전에 눈높이로 본 것이 나한테는 다죠. 그렇게 저 깨구리가 이렇게 보이는 세상이 그 넓이가 있다 이 말이죠. 그 독수리가 보는 세상의 넓이가 다르거든요. 이게 이렇게 정확하게 나를 갖춰놓고 나면 이 눈높이가 달라지니까 일단 나를 갖추세요. 저 상대한테 필요로 하려면 뇌를 갖추어라. 갖추고 나서 그 다음에 적에 필요한 것을 하는 거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되는 거고 요때 되면 눈높이가 또 달라져가지고 적에 필요하고자 싶어지지를 않습니다. 더 지적인데 내가 가서 일을 할 것이 내 주위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낮아지는 거거든요. 이렇게 뇌를 갖추는 것만이 답입니다. 이렇게 항상 아까 저게 좀 물은 거나 비슷한 거예요. 이제 항상 이렇게 저것을 나는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너를 갖추라는 신호다 이거죠. 그거하고 비슷한 원리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뇌를 갖추는 데 노력하는 사람, 갖춘 사람은 어디서 필요합니다. 그럼 어떻게 그것도 알려달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지금 가르쳐주는 이런 것들을 열심히 보면서 공부하십시오. 요거는 지금 인류의 새로운 공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. 우리는 이때까지 헤매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갖출 수 있는 걸 갖춘 사회고 앞으로 정법 시대는 정확한 법칙으로 나를 갖추는 겁니다. 정확한 법칙으로 나를 갖추게 되면 30%만 갖추어도 세상이 다 보이고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생겨요. 이게 새로운 공부를 하는 거예요. 지금 신패러다임으로 새로운 공부,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 후천개벽 시대를 열기 위해서 정법 공부를 하는 거다 이 말이죠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직까지 비메이커가 정법 공부입니다. 이것이 그렇습니다. 이렇게도 안 믿어줘도 할 말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아직까지 이 사람이 세상에 지금 이 아래께 주는 것이 뭐 천분의 만분의 일도 아직까지 한 적이 없어요. 이제 시작하는 중이라 이제부터 이 세상에 필요한 것 모든 답을 질문을 받아서 다 해줄 거예요. 이게 정법 공부를 하면 아주 유익할 거예요. 모지르는 걸 다 갖춰진다 이 말이죠. 이해되나요? 네.